저 꺼주세요. 시끄러워요. 지금이 오후 1시 30분이 좀 안 됐는데 지금이 5월이니까 굉장히 밝아요. 우선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요즘 침실에 있다 보면은 빛공해나 소음공해, 뭐 층간소음 여러 가지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울 텐데, 그래도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서 몇 가지 요소들로 집을 좀 아늑하게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꿀잠을 자고 좀 푹 쉴 수 있을까,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한번 이 공간을 설계했는데요. 첫 번째는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조명인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이제 저희가 주백색 간접 조명만 이 공간을 딱 켜놨는데, 보다시피 이제 암막 커튼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조명만 있으면 이 공간에 웬만한 조도는 어느 정도 나와요. 하지만 아주 편안하게 업라이팅이 됐기 때문에 빛이 저한테 바로 오지 않고 천정에 부딪혀서 저한테 이제 오기 때문에 빛이 나를 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준다라는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을 이렇게 침실 옆에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전체 이 간접 조명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독서등, 그 다음에 천정에 있는 간접 조명, 다른 조명들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요. 그 조명을 좀 다양하게 설계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서 조명만으로도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명을 좀 포인트로 이번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지금 굉장히 밖이 이렇게 밝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암막 커튼을 쳐놓고 이렇게 한번 진짜 우리가 침실 분위기를 좀 연출해 보려고 했어요. 실제로 여기서 이 조명까지 끈다고 하면 정말 좀 이렇게 깜깜한 형태로 공간이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저녁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 좀 나는 잠을 잘 자야 된다 할 경우에는 향의 단열성과 방음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 빛을 잘 막아주고 은은한 조명으로 내 몸을 좀 이렇게 컴 다운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. 조명에서도 저희가 이제 광원의 색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보통 굉장히 하얀 빛을 갖고 있는 주광색, 그 다음에 주백색, 그 다음에 정구색이 있는데,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백색이나 혹은 이렇게 옆에 독서등을 했었던 정구색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노란색 계열과 주황색 계열의 빛들이 자기 직전에 이제 이 빛을 보게 된다면 감성을 자극해서 멜라토닌이 많이 분산이 된다고 해요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숙면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런 조명의 색깔 같은 거를 공간에 잘 배치하셔서 숙면을 취하시는 데 도움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